체험장. 3355 모여 조개잡기가 한창이네요. 조개를 끌 때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땅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여기 손을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개가 조금씩 나와. 구멍 뚫린 데 보면 구멍 뚫린 데나 조개 껍질 많은 데 보면은 해보면은 안에 있어요. 구멍이 많은 곳에 캐면 조개랑 수도가 있는 거야. 조개찾기에 푹 빠진 대우대원. 갯벌청소부 고둥을 통해 알아본 해양생물의 정화능력. 고둥뿐 아니라 바지락 역시 바닷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부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인 갯벌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아끼고 보존하자고요. 오늘은 갯벌의 청소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고둥은 물론 이 바지락과 같은 해양생물들이 바다를 청소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이제 잘 알았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소중한 갯벌. 갯벌에는 죽은 생물을 먹어치우는 고둥을 비롯해 다양한 갯벌 청소부들이 있다. 뜨거운 모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대원들. 아, 모래 사장이 너무 뜨거워. 물. 빨리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고요. 시원하다. 시원해. 역시 시원한 건 물이지. 맞아.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시원한데 저기 해변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태양, 똑같은 바람을 봤는데도 이 바닷물은 차고 저기 모래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그러게. 규현아, 오늘 이걸 탐구해보는 거 어때? 어, 그래, 좋아, 빨리 가보자. 오늘의 탐구 과제, 해변의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면은 일단 이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 차이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모래와 바닷물의 현재 온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모래의 온도는 약 51도나 되네요. 아니, 진짜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바다 온도를 재보자. 그래. 바닷물 온도는 27.3도예요.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 차는 거의 두 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닷물은 시원한데 여기 모래사장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알아? 아, 잘 모르겠는데 바닷가는 일단 여기는 햇빛이 많아서 좀 그렇고 여기는 그냥 물이니까 차가운 물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모래는 태양 때문에 물도 없이 가열돼서 그렇고 바닷물은 그냥 물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어도 그냥 증발만 돼서. 왜냐하면은 바다는 소금기가 있는데 여기 모래는 소금기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 말처럼 햇빛이랑 소금 때문일까? 근데 내 생각에는 바다는 이렇게 크잖아. 근데 모래사장 대비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바다가 더 면적이 커서 덜궈주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래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면적 때문이라고요? 예운대원의 추측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예은아, 여기 빨리 넣어. 같은 양의 바닷물과 모래를 같은 시간 동안 각각 얼만큼 온도가 올라가는지 확인해보자. 그러면 두 개 다 조건이 똑같으니까 온도가 비슷하게 올라가겠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를 재봤어요. 모래는 45.3도, 바닷물은 29.2도네요.
개원들의 생각대로 모래와 바닷물 온도가 비슷해질까요?